안녕하세요, 현청입니다. 자, 2023년 대비 신체 손해 사정사 우리 동차 합격 EDF 클래스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낯뜨겁지만 그래도 첫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제 소개를 조금 하고 가야 되겠죠. 저는 손해 사정업을 올해로 14년째 하고 있는 손해 사정사 한치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손해 사정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강의는 7년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7년 차입니다. 감사하게도 7년 정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7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좀 가장 고민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동차 합격의 구조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러분들 1차 시험이 4월에 있죠. 4월 말, 뭐 아니면 4월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7월 말 또는 이제 뭐 8월 초로 가는데, 어찌 됐든 7월 말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기간 안에 2차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어때요? 과목이 굉장히 많고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뭐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입니다.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 딱 끝나고 나서 5월부터 7월간의 기간으로는 사실은 이것을 합격 수준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온 말이 뭐예요? 동차 합격을 하려면 1차 공부하기 전에 미리 2차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은 손해사정사가 됐을 때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우리 손해사정사의 일이 뭐냐?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험회사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 보험금을 청구를 받았으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줘야 되겠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급을 할 때에 보험회사가 고민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 우리 정말 보험금 줘야 되는 거 맞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정말 보험금 줄 책임이 존재해? 아니면 이 사고에 있어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누가 얼마만큼의 과실이 있는 거야? 책임이 있는 거야? 이러한 책임 여부를 따져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책임 여부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존재합니다. 보험금 줘야 됩니다라고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럼 얼마 줘야 되는데? 그렇죠? 액수 계산, 보험금 계산에 대한 영역이 있죠. 이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사정사가. 자, 그럼 보세요. 이두 가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무엇에 의해서? A가 보험회사와 미리 맺어놓은 계약,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돈을 이렇게 받겠다라고 미리 계약을 맺어놓는 것이 보험 계약이죠. 그렇죠? 보험 계약, 미리 맺어놓은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험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내용을 우리는 약관이라고 하고요. 보험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이라고 해요. 보험 약관, 즉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보험금을 얼마 줘야 되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보험 약관 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관을 가지고 이것들을 판단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것이 2차 시험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보험 약관은 여러분들 보시면 누가 작성을 할까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러 갔습니다. 핸드폰 가입하러 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면 여러분들 약관 인증에 가입해야 된다고 해서 약관에 동의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약관을 여러분들 컴퓨터로 쳐서 다 작성을 하세요? 아니죠. 미리 약관이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동의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측에서 만들어놓은 약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약관은 보험회사에서 만듭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돼요? A나 가입자들에게 막 불리하게 만들어. 그럼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험금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보험 약관은 준수해야 되고 적용을 받아야 하는 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론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보험 약관은 이 법과 이론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보험계약법이다. 보험계약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험업법이다. 보험업법이다. 이론은 이 이론이 바로 손해사정 이론입니다. 이거 뭐예요? 1차 과목이죠. 이겁니다. 우리 시험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과목 보시면 보험 약관, 즉 무슨 보험, 자동차 보험, 재산보험, 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험, 보험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2차잖아요. 그렇죠? 1차에서는 계약법, 보험업법, 손해사정 이론.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차를 모르고 2차부터 공부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이거 자체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적용할 때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도 이걸 통해서 하는데 이해되시겠죠? 그 무슨 얘기냐면 수학으로 치면 1차는 사칙연산이고요. 2차가 미적분이라고 치면 사칙연산도 할 줄 모르는데 미적분 강의부터 듣겠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커뮤니티나 이렇게 해서 듣는 2차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적어도 베이스가 있는 뭐 예를 들면 전공자, 뭐 실무자 아니면 뭐 재수하시는 분들이라 될까? 적어도 2차부터 시작했을 때 그 내용이 뭔다, 뭐다라고 알아먹을 수 있는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만 한정이지 그게 아니고서는 1차 안 하고 2차부터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차 합격을 하려고 보니까 4월에서 7월까지밖에 시간이 없어. 근데 1차 공부하고 이때부터 2차 공부하면 합격 못하는 거 못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합격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7년 동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많은 고민을. 그래서 여러 연구와 실험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다지고 다져서 만든 커리큘럼이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이 동차합격 EDF 클래스입니다. 이게.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포인트로 잡은 것은 이겁니다. 야,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라고 봤을 때 시간, 1년이란 시간 속에서 아, 절대적으로 이 차를 먼저 해야 되는 건 맞네. 그렇죠? 이 차를 먼저 해야 되는 조건은 이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해결해야 될 조건이 있죠. 그런데 2차를 하려면 기초 지식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이것을 해결하면 동차 합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과정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과정 첫 번째가 바로 제로라는 과정입니다. 이 제로는요. 비전공자들, 노베이스이신 분들을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험을 처음 접한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접한다 그런 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2차 선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 단계가 딱 끝나면 이것이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고요. 바로 2차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 제로 과정입니다. 제로 과정. 자, 그럼 이 제로가 끝나면 에센셜로 들어갑니다. 이 에센셜은 말 그대로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기본 이론 과정. 그럼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키워드 트리와 복리복습입니다. 자,
키워드 트리, 키워드 나무를 그리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은 하나의 키워드 여기에 대해서 배우죠. 그러면 이것의 내용은 이것, 이것, 이거다. 그럼 이거 하면 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트리, 우리 테크트리 탄다라고 하죠. 트리식으로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자,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몇 문제예요? 40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주관 몇 문제? 한 뭐 10문제 정도 돼요. 자, 그럼 보면요. 객관식은 40문제나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것을 일일이 다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풀 시간이 없어요. 한 과목에 40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시험이랑 똑같이 낼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똑같이 안 낸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내용을 바꿔서 낸다라는 걸까요? 내용을? 예를 들면은 A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보험계약법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보험계약법 시험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런데 올해 냈으니까 내년에 안 낸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것은 똑같이 가져가되 표현을 바꾸는 거죠. 문장의 표현을 바꾼다라든가 A라는 키워드는 들어가지만 문장의 표현을 바꾼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단답형 스타일로 물어봤던 것을 사례형으로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형식과 표현을 바꿀 뿐이지 결국에는 이 키워드는 사실 존재한다 이거예요. 매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 시간에 출제 순위를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순위, 1.5순위, 2순위 이렇게요. 그래서 1순위는 매년 출제되는 내용들 또는 적어도 1년 주기로 출제되는 거. 1.5순위는 2년에서 한 4년, 3, 4년 보면 되고 2년, 2순위는 그냥 그 다음 이렇게. 그래서 이 순위를 제가 정해드리는데 순위를 정해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시험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 수험생분들의 여건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과외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건에 맞춰서 맞춤형 그 학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1순위, 1.5순위, 2순위를 말씀드리면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1순위의 내용은 매년 또는 1년 주기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년. 이것이 비중도 가장 높죠. 저는 이것을 에센셜, 필수적인 에센셜이라고 부르고 기본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1.5, 2순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이거, 여유가 생기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야 점수가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내가 시간이 부족할수록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점수를 내가 가진 시간 동안에 나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그러지 않고 특히나 조금 안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내가 좀 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운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오면 합격하는 거고 아니면 불합격합니다. 근데 불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죠. 왜? 아니 당연히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게 확률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 분들이 잘못하다가 재수하고 N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기본부터 챙겨가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순위를 정해드리는 거고요. 그 방식을 이제 키워드 트리 방식으로 해서 갈 겁니다. 키워드 트리 방식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공부를 할 때도 잘 안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연상작용이잖아요. 연상법.
자, 그리고 이거는 2차에서도 사실 더 중요해요. 보세요. 2차는 주관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쫙 작성을 하시죠. 문장을 막 써서 답안을 작성해요. 뭐뭐에 대해서 써라 하면. 자, 여러분들이 채점자입니다. 어떻게 점수를 주시겠어요? 채점자면? 어우, 이 사람은 문장을 너무 소설가처럼 잘 썼어. 너무 감동적이야. 줘야겠어. 그래서 주나요? 아니죠. 내가 뭐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A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A라는 키워드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A, A-1, A-2, A-3이라는 키워드들이 답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문장의 구성은 사실은 그 다음 문제고 그래야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문장을 아무리 잘 써도 야 이게 없는데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주지. 이해되실까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저 기본 이론, 에센셜 할 때부터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 할 때도, 파이널 할 때도 이 키워드를 가지고 실전에 어떻게 써먹을 거냐, 어떻게 요약할 거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에센셜에서의 기본, 키워드 트리다 라는 거 가져가고요. 자, 두 번째 저 복리복습은 뭐냐면 제가 이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좀 크게 가져갔던 컨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독이에요. 회독. 자, 이 회독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들 회독을 하는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보세요. 회독을 하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도 있고 커리큘럼이 끝났습니다. 커리큘럼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복습하고 독학하시죠. 그러면 회독이 내가 잘 되어 있으면 하루에 뭐 30분, 1시간만 투자해도 매일 전체 내용을 1시간 만에 복습할 수 있어요. 빠르면 30분. 매일. 내가 그럼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럼 나는 30번의 회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0번의 복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반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되면요. 시험 직전에 내가 30분이나 뭐 20분 만에 전체 과목을 다시 훑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수준은 엄청난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이 회독이란 컨셉을 가져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 회독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그냥 읽어 회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책을 사실은 책을 드립다 여러 번 보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한 거지. 안 귀찮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공부는요. 내 머리를 계속 귀찮게 해야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근육을 결국에 키우려면 근육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내서 더 보완을 한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전을 하고 싶으면 계속 내가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정리를 머릿속에서 딱딱딱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딱 써져 있는 책을 계속 보는 거야. 밑줄 막 치면서. 그래서 나는 몇 번 회독했어. 이거는요 사실은 물론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회독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한 거랑 두 번째는 저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도 뭐 공부를 해봤고 일하면서도 자격증을 따고 해봤어서 그 시간의 중요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는 것만으로도 10번, 20번의 회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한 게 이 복리복습입니다. 그래서 복리복습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복리라는 말이 이자 붙일 때 쓰는 얘기잖아요. 단리, 복리. 자, 단리라는 것은 이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5%의 이자다. 그럼 다음 달에 이만큼 붙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만큼 붙고요. 다음 달에도 이만큼 불어요. 복리는 자 보세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이만큼 붙죠? 그 다음 달은 이것의 5%입니다. 그 다음 달은 이것의 5%고요. 그 다음 달은 이것의 5%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양이 느는 것이 복리죠. 복습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면
1강, 2강, 3강, 4강, 5강까지 하고 여기서 복리복습을 한번 합니다. 복리복습은 무조건 처음부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6강, 7강, 8강, 9강, 10강 가죠? 그럼 또 두 번째 복리복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그 강이 40강까지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것만 해, 이 과정까지 해서 총 8번 정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각 강마다 강을 시작할 때에는 이 전 강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들어갈 거고요. 강의 끝나면 마지막에 이 강의 내용 이겁니다 하고 리뷰를 할 거예요. 각 강당 리뷰가 두 번씩 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이 이렇게 또 가는 거죠. 복리복습이랑 섞여서. 자, 그리고 이 단계에서도 리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워드 트리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저 드릴 과정은 예를 들면 문제풀입니다. 파이널은 핵심 요약입니다. 뭘 갖고 요약할 건데 키워드 정리한 것 갖고 계속 문제 풀고 요약할 거예요. 단계에서도 복습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이 끝나면 이 커리큘럼을 여러분들 하시는 것만으로도 뭐 10회, 20회 예. 어떤 복습 효과를 얻을, 회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에센셜 플러스는 뭐냐면 바로 개정사항 체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셨을 때 가장 걱정이 드신 것은 이걸 거예요. 근데 내년에 개정이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년에 이따 일정표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 개정사항 된 거를 체크할 겁니다. 내년에. 그러면 이 에센셜 기본 이론에서는 네,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상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마스터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개정사항 체크할 거예요. 할 거고. 자, 그 다음 드릴 과정은 뭐냐면 문제풀이 훈련입니다. 특히나 주관식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라는 거라든지 사례 어떻게 접근할 거냐, 계산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거 툴, 사례마다, 문제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툴에 의해서 문제를 푸세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것을 몸에 배게 훈련을 하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맞춰서 내가 체크도 하고 답도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 심화는 뭐냐면 자, 옛날에 제가 이전에 강의할 때는요, 이 에센셜 기본 이론 파트에 그냥 모든 이론에 관한 걸 다 때려넣습니다. 그래서 이론 다 끝내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스타일로 갔었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사실 그 학습의 단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걸 배워도 내가 지금 보험에 관한 지적 수준이 통찰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려운 내용을 이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해를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에센셜,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다 끝내고 이 과정까지 오면 충분히 그때는 심화적인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들을 할 여력이 머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화적인 것을 여기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 파이널. 제가 파이널 제목을 파이널 더 나이프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면 자, 파이널은 여러분들 시험 한 달 전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입니다. 날카로운 시험 감각을 갈아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최종 개정사항을 또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정에 대한 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전혀. 이거 파이널에서 체크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개정사항이 이렇게 됐고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거 준비해 보시면 더 좋게 이런 것들까지 다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에.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핵심 요약. 하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들 놓칠 수 있는 디테일들까지 체크하면서 완성도를 좀 높이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의고사 봄으로써
이제 커리큘럼을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제가 그래서 좀 스케줄을 소개를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 이 스케줄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대로 똑같이 공부하라가 아니에요. 저희의 업로드 스케줄입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드리는 업로드 스케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일정을 가지고 업로드를 할 테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여건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제로 과정, 기초 과정을 우리 7월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월에 하고요.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해서 2차에 대한 에센셜을 끝낼 거예요. 2차에 대한 에센셜. 자,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1차에 대한 에센셜을 끝낼 겁니다. 1차에 대한. 그리고 바로 드릴. 문제풀이 올라가고요. 우리 시험이 4월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달 전에 파이널 드릴 거예요. 파이널.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보시고 남은 한 달 동안, 4월 동안에 열심히 복습하고 독학하시겠죠.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2차에 대한 에센셜 플러스와 드릴을 4월부터 업로드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월 말에 딱 1차 시험 보고 나서 다음 날부터 그 텐션으로 바로 2차 공부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4월부터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5월까지 해서 드릴까지 다 끝내고요. 7월에 보통은 우리 7월 말, 8월 초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한 달 전에 6월 중순, 6월 말까지 해서 2차 파이널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되시겠죠? 이러한 스케줄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여건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어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스케줄표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이니 참고하셔서 저도 당연히 지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것대로 좀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끝내도록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 20대 때 사실은 20대 초반에 공부를 완전히 나섰어요. 이게 대학교 공부에 너무 실망을 좀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지가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 학사 경고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저는 사실 학교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고 싶었고 손해사정 법인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일이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발전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한 번은 이 공부라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저는 그때가 20대 후반 정도였고요. 다행히 저는 그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오히려 공부가 터닝포인트가 됐고 인생의 어떤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학원도 다니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의도 계속하는, 즉 아이러니하죠 참? 20대 때 공부가 그렇게 싫어서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저도 저 같은 사람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똑똑하고 머리도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 공부량에서만큼은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제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파이팅을 전달을 받고 그렇게 좀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요. 물론 당연히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이 최우선입니다. 합격이. 그런데 그 다음으로 저처럼 이 길고 지루한 시험 기간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공부라는 것을 정말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내 두 번째 기회로 삼아서 한번 내가 바꿔보겠다. 내 삶을.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그것을 한번 저와 함께 경험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런 마음들을 모조리 담아서 이 커리큘럼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주시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